네, 국내외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이제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한 6개월 전에 주식 소수점 거래 그 도입을 좀 본격화하기 네,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이 있다라는 걸 맞아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비트코인도 당시 뭐 단위가 크다 보니까 나눠서 투자를 할수 있는데 그쵸. 주식도 그렇게 될수 있는 날이 올수 있을까 한 번쯤 또 생각을 맞아요. 하셨을 것 네. 같은데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주가로는 91만 원 정도 보이고 있고 LG 화학은 74만 원, 그러니까 한 주가 이 정도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것들을 만 원에 좀 거래를 할수 있게 됐다라는 게 오늘 그 이슈의 골자가 될것 같고요. 네. 곧 0.1주 소수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해외 주식과 함께요, 국내 주식에서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국내 주식 은 아시다시피 최소 한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 방식으로 해서 소수점 매매를 가능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국민대표주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한 주당 7만 6천 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0.1주 살수 있게 되니까 네. 이제 매수에 드는 비용이 7,600원으로도 가능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7만 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7만 6천 원이니까 삼성전자 주식 한 주도 못 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도가 변경이 되면 한 0.9주로 사는 게 가능해지는 7만 원 안쪽으로 사는 되니까 이게 좀 네.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이제 10월부터 11월쯤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게 승인을 받으면 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올해 안으로 그리고 국내 주식은 한 내년 3분기 중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상은 해외 주식을 중심으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는데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요 대상으로 해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그 소수 매매를 할수 있게끔 소수 단위로 이렇게 했고요. 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8월에 미니스탁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해외 주식 천원 단위의 주식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달러 단위가 아니고 이제 원화 단위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실 때 보유 주식의 단위가 뭐 소수점 이하 여섯 자리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보편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예. 그 예를 들면 삼성전자 얘기하시면서 0.9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예. 0.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 배당도 가능한가요? 그 해답을 지금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당권이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당에 관해서는 국내외 주식 모두 소수점 거래를 할때 배당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일단 국내외 주식이라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매매 과정에서 형식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기억은 하셔도 되긴 네.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요. 이 증권사가 투자자의 이 소수점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따로 기재를 해서요. 그런 방식으로 먼저 매매가 되고 이것을 예탁결제원이 이 증권사 계좌에 기재된 주식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따로 기입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탁결제원이 배당금을 모두 수령을 해서 그것을 결국 투자자가 가진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국내 주식도 같습니다. 지금 자료로 나오고 있는데 원리는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매매하는 방식에서 지금 보시면 신탁계약이라는 형식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처럼 증권사가 이 하나의 온전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의 신탁재산으로 이전을 하면 예탁결제원이 이것에 대해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투자자는 이 소수단위 주식의 권리를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만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가 이 주식을 가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이 무엇인가를 해야 될 텐데 예탁원이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이 결과
주가 배당금이 발생을 하면 수익 증권 가진 이 비율에 따라서 나눠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에 따라서 이 보유 비율에 따라서 배당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배당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결권은 조금은 다릅니다. 국내 주식 모두 소수점 거래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제 0.9주를 가지고 있으면 0.9 의결권 가질 수 있냐고 했는데 불가합니다. 아, 원칙적으로는요. 그렇군요. 그 네. 이유가 상법상에는 이 한 주의 주식당 한 개의 의결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네. 분할됐을 때의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조금 조금씩 모았던 그 소수점의 지분들이 모여서 2.3주가 예상이 됐다, 2.3주를 모았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주에 관해서는 전환을 해서 이 두 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 거래를 도입하는 이유와 기대 효과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쌌던 주식, 한 주도 네. 못 샀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액의 우량 주식을 소액 투자자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장 큰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재 기자가 뭐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이야기를 네, 해주셨지만 맞아요. 뭐 해외 주식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350만 원이 넘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도 살 수가 있게 되고 뭐 LG생활건강 역시나 140만 원이 넘는 그렇죠. 황제주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쪼개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매월 적립식으로 좀 뭐 예금이나 적금 하듯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청소년들도 뭐 여유 자금이나 그러네요. 용돈으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맞습니다. 경험을 누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좀 액면 분할이랑 비슷하다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업 가치는 쪼개도 변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그만큼 투자를 하고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시장의 이제 유동성은 확대가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들은 이 소수점 거래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관련해서 뭐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여러 가지 내놓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상한선을 1,000만 원으로 제한을 해뒀으면 그 이상이 넘었을 때는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점, 뭐 금액 단위로 매도가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다. 결국에는 투자자 맞춤, 투자자 편의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